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집에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너무 오랜만이죠. 사실 우리 민 부부 우리 인생 첫 TV 방송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해요. 제가 너무 신났어요. 왜냐면 남편이 좀 전에 그냥 인터뷰를 신청해보자라고 했는데, 인터뷰하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TV MBN 채널 방송 한국의 바나다 국제부부라는 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TV로도 많이 보시고, 우리 뷰도 즐겁게 보세요. 우리 카메라 구경해볼까? 네, 지금이 몇 시죠? 지금 10시 반인데, 아까 촬영팀이 5명 오셔서 우리 집에서 카메라 15개 정도? 아마 더 많이. 지금 발견해야지, 세야지. 이제 볼까? 여기도 있다. 주방의 세계. 주방의 세계. 그리고, 아, 저거 집. 여기 카메라맨 여기 숨을 거예요. 너무 오픈돼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 국제 부부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다른 외국 아내들 더 나와요. 그래서 한번 스튜디오에서 녹화 한번 했었어요. 그때 아침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 유명한 호스트 배우 가수도 있고 이거 앞으로도 찍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아요. 아니야, 남편 저보다도 걱정이 많아요. 제가 실수할까봐. 그치. 아니, 나는 사실 우리 와이프 진짜 이쁜 모습하고 완벽한 모습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나 실수할까봐. 아, 제가 너무 신났는데. 근데 왜 이렇게 왜냐면 신났어? 유명한, 아, 지금 와인 마셨으니까. 아니요, 왜냐면 대단한 사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 많아서 정말 동기부여 돼요. 용기? 동기부여, 맞아. 동기부여가 돼요. 왜냐면 그 외국 아내들 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아니고 다 뭔가 특별한 사람. 한국어도 잘하고, 그리고 애기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제일 감동받은 사람, 캄보지아에서 온 세계 랭킹 2위 당구 선수. 그 여자가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당구는 그냥 취미로 해봤더니, 그 다음에 너무 빠져가지고, 10년 만에 지금 세계 랭킹 2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유명하고 아주 대단한 선수 됐어요.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캄보지아 대표로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그래도 너무, 너무 대단한 사람 많아서, 저도 너무, 와. 저도 여보는 대단한 사람 중에서, 자, 저도 있다. 러시아 대표야 그러면? 아니요, 저는 왜 저를 뽑았는지, 사실 저는 둘라라서 조금 특별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 작가님. 제가 이거 한국에 조금 새로운 지식 알려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다행입니다. 러시아 봐봐. 러시아 나를 지금 구경하고 있다. 러시아도 오리둥절. 너 지금 느낌이 어때요? 그래서 지금 느낌이. 자, 정신 차리고. 느낌이 제가 뭔가 책임감이 있다. 제가 방송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들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진짜 최선 다하고 잘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연습하고 미리 준비하고 좀 잘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상한 지금 너무 우리한테 특별하고 소중하니까 빌로그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일도 화이팅! 그리고 나 아직 안 끝났어. 이
표정 뭐야?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제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 엄청 조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잘못하면 말 잘못하면 사람들 불편하게 할까봐 너무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한국 조금 향상 시킬 수 있는 점 아니면 조금 부족한 점 그리고 우리나라 좀 부족한 점 조금 바르고 다른 사람 불편해 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편을 응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남편 지금 나한테 괜찮아. 그리고 너 seriously야. 여보가 너무 심해. 조금 나를 믿어줘 여보. 그리고 와이프는 이 핑계로 지금 촬영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예요.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나는 항상 여보를 응원해. 그냥 걱정돼서 그래. 나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찍는 거 우리한테 진짜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정말 바보 돼.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TV에 MBN에 나오는 국제 부부라는 프로그램도 봐주시고 우리 유튜브도 봐주시고 저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한국 더 좋은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왜? 여보 뭐 대통령 일렉 대통령 인을 일렉셨나가? 사람들 누가 셨어? 그치 그런 거 너도 힘들지? 누가 셨지 지금? 일단 발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먼저 알고 먼저 모르면 발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치?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향상 그리고 병화를 만들어요. 내일 방송 촬영도 화이팅. 내일 촬영 화이팅. 좋아요 구독. 자 이제 방송이 얼마나 남았죠? 지금 10시 45분이야. 15분 남았는데 정말 한 달 전에 오늘 같은 순간 상상도 안 됐는데 왜냐면 원래 남편만 한번 해보자고 나는 생각을 깊이도 못했어. 그걸 한번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아예 몰랐는데 갑자기 됐어. 근데 그 순간부터 와 방송 정말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작가랑 거의 하루에 2시간씩 통화했어. 그래, 인터뷰도 하고 스크립트 미리 쓰고 이렇게 계속 자세히 디테일 다 미리 다 준비해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저한테 진짜 큰 기회 그리고 큰 도전 그리고 큰 어쩌다 보니 행복이 됐어. 그냥 한국어도 늘어나고 정말 훌륭한 사람도 만나고 저도 생각 말이 많이 정리하고 정말 잘 됐어. 방송이 어떨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생각을 안 했어 일부러. 아니 사실 방송하고 녹화하고 진짜 방송 정말 완전 다르게 될 수도 있잖아. 편집 그리고 사운드 비주얼 넣으니까 완전 어떤 표정을 딱 강조하다 그치? 그리고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해도 잘라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근데 일을 제가 거의 안 나오잖아. 근데 다들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4회부터 많이 봐주세요.
그때는 이제 제가 긴장도 많이 풀고 그리고 동이 우리 가족 영상도 잘 나오니까 그때부터 지금은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끝난다. 아, 와인 마신다. 얼마나 됐는지 몰라?